딸 먹는 거 하려니까 생각이 나. 양념 생각이 다 나네. 참 본능적이다 완전히. 참 신기해. 완전히 본능적이야. 아유, 어?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거는 그건 본능이야. 아이고. 그게 남 선생님 장문에서 온 건데 좀 좋아. 아 맵네. 맵고 단단하고. 아 참 저기는 보내주셨어요? 어 가져오셨. 보내셨. 저기 젓갈. 어 요 맞는데 하나를 보냈어. 어 그래요? 맛있더라고. 무슨 젓갈이라고 그랬죠? 꽁치. 꽁치 맞아. 그 남 선생님에서 특별히 보내준 거니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지. 전화 안 하셨어요? 내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 그래요? 내가 알아봐 드릴게요. 장모님 통화하셔갖고 대화가 될래나? 뭐 금방 일하다가 와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그래도 장모님 한 50%는 알아들으실 거야. 그럼 남선생이 30% 알아들은다 그러더라고. 남선생이? 응. 오 되게 맵네. 그러니까 너 이제 됐어. 네. 네. 삭기는 학조 이거는. 오 매워. 정말 맵다. 줘보세요. 제가 할게요. 아, 그것도 힘들다. 우와. 오, 맛있다. 그 개가 왜 괜히 나더러 이거 해달라는 줄 알아? 네, 이유가 있네. 이유가 있지. 그렇게 놔두고 이제 저거 이제 그만 지내도 되지 않을까 싶으네. 씻어요? 씻까지 담을 줄 아는 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와. 그만 틀어, 물. 딸이 먹을 거기 때문에. 장모님도 시켜가지고 대충 하지 마. 아유, 나쁘다, 정말. 나 먹으면 한 번만 헹구고. 예. 네. 딸이 먹을 거니까 그렇게 헹궈 잡고. 예. 네. 아유, 저 심보가 좋지 않네. 아, 심보가 당연한 심보 아니에요? 다 됐어, 이제. 일로 오세요. 끝말잇기나 해서 내가 지금 장모님한테 옷이나 한번 따야 될 것 같아. 뭐라고? 끝말잇기나 해가지고 진 사람이 걸레질하기 받아. 받아? 네. 내기 참 좋아하죠. 에이 또 백 숙제를 다 가져와서 이. 무슨 숙제? 바닥 청소는 해야 돼요 지금. 아유, 아유. 지저분하긴 지저분해요. 누운 거 봐, 누운 거 봐. 야 진짜 편하다. 뭐 어쩌라고 먼저 말해봐. 아니 그 먼저 하시는 게 편하시죠. 나한테 어려운 거 하면 장모님이 대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못 하도 괜찮을까 해봐. 응. 기계. 기계? 응. 계속. 계속? 응. 속세. 세상. 쌍. 뭐? 쌍놈. 쌍놈? 왜요 쌍놈? 아니 그 요, 쌍놈이라는 요가 아니야? 아니 명사로 나와요 찾으면. 쌍놈이라는 말이 어딨어? 아, 쌍놈이 없다고요? 왜 그걸 자꾸 없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 뭐 어쩌라고? 국어사전에 나온다니까요. 예전에 신분이 낮았던 사람을 낮은 뜻으로 하는 말. 그래 쌍놈이야 쌍놈. 네. 없는 단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놈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그건 욕이니까 안 하네. 그건 놈자에다는 안 붙이네. 놈자로 시작하는 단어도 찾아보세요. 암수만 쌍놈. 야야야야야야. 되겠어 그러면? 놈자로 시작하는 말을 하려니까. 아이고 이건 욕이라는데 얼른 말을 보면 되겠네. 역사. 사자로 시작하는 말. 사람이지 뭐. 사람. 남색. 새종이. 이칭. 이거 맥히겠는데? 왜 어칭 가지고 얘기할 거 많은데. 이 깍두기 하자 이제. 아니 왜 벌써. 깍두기 하자. 많은데 생각이 안 나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침해 예방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침. 침략. 침략. 오 맞아. 좋다. 그거. 네. 그거 야. 봐.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네. 침략. 야. 침략. 야. 약속. 속물. 물질. 지리. 의구심. 심술. 심술. 네. 술수. 수능. 능력. 역적. 역적. 네. 그래 걸리지? 적토마. 뭐라고? 적토마. 마음씨. 씨? 응. 씨앗. 씨앗.
시앗. 이제 잠은 잤다 이제. 아짜로 시작하는 말은 없어 이제. 아짜.